요즘에 손님들이랑 같이 운동하고 있거든요. 살이 좀 빠지신 것 같네요. 아니. 떠버렸습니다. 왜냐? 언니 뛰고 먹으니까. 더 다 같이 건강해지는 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광주에 왔습니다. 광주에는 두 가지 정도 유명한 카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304 로스터즈. 두 번째는 화이트 셔츠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화이트 셔츠에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보시죠. 네. 화이트 셔츠. 12시부터 10시까지. 안녕하세요. 어떤 커피가 제일 맛있어요? 에티오피아 구지 사무엘 대결로를 매장에서 메인 커피로 사용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오렌지 주스의 향미를 즐길 수 있는 커피이고요. 엘살바도르 산타로사 파카마라 허니가 네. 자몽 주스 같아서 오늘은 어떤 거 추천해 주실 거예요? 세 가지 중에서는 오늘 엘살바도르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떨고 계시는 거 아니죠? 우리 불이 안 들어오네. 커피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비율은 10 비율로 사용하고 있고 원두는 25g 사용하고 있고요. 카리오 V60 사용하고 있고 물은 92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 웃음이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실없습니다. 숟가락을 꼭 눌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커피 추출하실 때 휘핑하는 것처럼 성분이 잘 우러나올 수 있도록. 되게 독특하네요. 다른 집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 본 적이 없는데 최근에는 근데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용하셔가지고 네. 커피 용품으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누를 수 있게 밑에가 둥그렇게 도마처럼 생겼네. 이거 네. 템포가 따로 나왔더라고요. 이 제품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생겼더라고요. 그 제품 홍보 아니 거기서 저 협찬해 주시면 좋겠네요. 엘살바도르 산타로사 파카마라 허니입니다. 아 그래요? 원래 무슨 맛 난다 했죠? 느끼신 대로 편하게 이야기해. 잠깐 이거 뭐였지? 잠깐만 말안하셨잖아요 뭔가 아 마음속으로 다쳐. 네 이렇게 어렵게 화이트 셔츠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친구 사람 안녕하세요. 화이트 셔츠 커피를 운영하고 있는 류주혜입니다. 네 와 카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다양한 스페셜티 커피를 선보이고 있는 화이트 셔츠 커피입니다. 왜 화이트 셔츠예요? 바리스타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죠. 바리스타의 상징이라 화이트 네. 셔츠다. 네. 바 안에 있는 바리스타들이 흰색 셔츠를 입고 일을 많이 하잖아요. 화이트 셔츠가 보여주는 신뢰성, 깔끔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은 상징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화이트 컬러라고 하면은 보통 그거 아니에요. 네. 회사원들. 아 그. 왜 커피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그냥 진짜 아메리카노 처음에 먹기 시작했을 때 그냥 진짜 그냥 그 쓴맛을 즐기면서 먹는 줄 알았어요. 네. 그냥 진짜 친구 집에 갔다가 친구 부모님이 커피를 친구 집 가서 먹었는데 뭐야? 아메리카노인데 왜 맛이 이러지?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이 커피라는 맛 자체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커피를 시작하게 됐어요. 원래는 그러면 커피를 하시고 계셨던 분이세요? 커피 좋아하고 커피 맛보는 거 좋아하는 그냥 일반 학생. 언제부터 제대로 시작하셨어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때부터 이제 커피만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맛보고 또 커피하고 막 이러면서 계속 커피 공부했던 것 같아요. 계속 다양한 커피를 취급하는 것 자체가 손님들한테 다양한 커피를 제공하려고 하는 제 마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다양한 커피를 맛보는 걸 좋아해서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손님들이랑 같이 그거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로스팅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로스팅은 커피를 더 다양하게 이제 맛을 보려면 이제 생두가 막 다 들어오는데 이제 처음에는 막 게스트빈도 쓰고 했었거든요. 근데 게스트빈을 쓰는데 나는 커피 리브레에서 판매하는 생두를 리브레에서 다 원두로 볶아서 바로바로 팔지는 않아요. 근데 나는 이 원두가 너무 궁금한데 이 생두가 너무 궁금한데 이거를 맛을 바로바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아 이제 볶기 시작한 거죠. 아, 저거는 따로 배우는 데가 있었어요. 그분 도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리스터 그 180 두성현 로스터님 커피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로스터 하시는 분들 도움도 많이 받았고 아니면은 커피 업을 지금 하고 있진 않지만 커피 어디 뭐 커피 투수 네. 또 이제 같이 커피 모임 하는 분들이 여기에서 되게 교류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볶고 나면은 이제 맛 같이 보면서 뭐 어떤 것들을 뭔가 보완시키면 좋겠냐. 근데 그분들이 로스팅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맛을 보실 수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점들을 보완시키면 좋겠다 이제 하면서 점점 잡아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특별히 감사한 분 있으세요?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저걸 거 그랬어요.
생각나는 사람 딱 한 명. 두 분 가장 두 분, 가장 두 분, 대표적인 두 분. 가장 대표적인 두 분. 아니 세 분? 아 세 분. 왜 세 분? 계속 해보세요. 일단은 페럭스 네. 김진표 대표님 가장 감사드립니다. 네. 첫 번째. 네 그리고 제 주변에 가장 커피 찐덕후. 찐덕후. 네. 호성님 감사드립니다. 호성님. 두 번째 찐덕후. 그리고 저랑 가장 커피 교류를 많이 해준 네. 성민 씨 감사드립니다. 성민 씨요? 성민 씨. 성민 씨. 네. 카페를 운영하면서 힘들었던 점이 있을까요? 바리스타와 다르게 네, 카페 사장님으로서 공부를 더 사실 많이 하고 싶어요. 공부요? 네. 그러니까 커피 책도 진짜 많이 읽고 싶고, 네. 그러니까 뭐 로스팅이면 로스팅 한 가지에 좀 집중을 하고 싶고, 네. 제가 커피 처음에 하고 싶을 때는 커피 바이어도 하고 싶었는데 이제 네. 그런다고 하면은 영어 공부도 이렇게 하고 싶고, 아니면 뭐 추출을 하다가 추출에 꽂히면은 추출 공부하면서 좀 투명하게 포터필터 만들어가지고 막 온도계 꽂아가지고 실험하고 아, 막 이런 사람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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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많이 그런 사람들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하나에 꽂혀서 좀 공부를 이렇게 진득하니 해보고 싶은데. 네. 되게 매장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보다는 매장이 우선이잖아요. 어, 맞죠. 네, 그걸 하려다가도 재료 주문해야 되는 거, 베이커리, 매장 관리해야 되고 또 이 매장을 저 혼자서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 제가 해야 돼요. 제가. 그런 것들을 똑같이 다 하는 거네요, 혼자서 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또 다른 지역에서 막 세미나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세미나가 있어도 가고 싶어도 보통 막 주말에 또 있어버리면은 주말에는 예, 제가 매장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게 1인 매장의 서러움인 것 같아요. 더 하고 싶어도 이제 갈 수 없다는 거. 막 커핑 서울에서 있으면은 커핑도 하러 가고 싶고 하는데 그 한 번 가는 게 마음 먹기가 진짜 어려워요. 하면서 뭐 어떤 점이 제일 좋았어요? 또 여기가 또 제 공간이다 보니까 네. 제 마음대로 해도 돼요. 이 공간을 좋아하는 사람들,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어떤 활동을 하고 그렇게 뭔가 이어지는 것들이 커피라는 매개체로 사람들을 알게 돼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공유하고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예술에 관심이 있어도 그 예술에 대한 뭐 책을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들을 저한테 막 이야기해 주시면 저는 일단 그거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약간 뭔가 알쓸신잡이 자꾸 되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요즘에 가장 즐겁게 하고 있는 거는 손님들이랑 같이 러닝 크루를 만들어가지고 네, 달리는 거? 같이 운동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활동들 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좀 빠지신 것 같네요. 아니요. 떠버렸습니다. 왜냐? 러닝 뛰고 먹으니까 더 다 같이 건강해지는 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스타들을 위해서 한마디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스타들이 진짜 너무 대우가 열악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최근에 바리스타 인터뷰한 책 있잖아요. 책에서도 보면은 점점 요구하는 정보성은 높아지고 있는데 막상 이 사람들의 급여 수준은 아직 이제 그만큼 올라가지 못했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점점 전문성을 갖춘 만큼 이제 이 바리스타라는 직업 자체가 좀 아르바이트랑 직업 이 사이에서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단계라서 아직은 그 정도 대우밖에 못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전문성을 갖춘 바리스타들이 많아지고 그 사람들을 대우해줄 수 있는 대표분들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많이 생겨나면은 좋지 않을까. 저도 거기에다 기여도 하고 싶고 너무 대우를 안 해주고 그런 것들 보면 화도 나고 내가 나는 그래도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저희 손님들도 처음에 막 카페 창업하고 싶어가지고 오시는 분들 제가 커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아 저 너무 커피를 쉽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제 행동 그대로 그냥 보여주고 제 일과를 그냥 이야기해드렸거든요.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아침에 네? 보통 몇 시에 오픈하세요? 그냥 오픈 12시부터 10시까지이지만 그때는 이제 한창 로스팅 보통 새벽 5시, 6시까지 할 때여가지고 아침에 뭐 준비해야 될 것들 막 아침에 뭐 커피는 있거나 뭐 재료 손질해야 될 거 있거나 하면은 그냥 뭐 하루에 뭐 3, 4시간씩 자고 일한다 막 이제 그런 것들 야, 어제 몇 시에 주무셨어요? 이러면은 뭐 어제는 한 5시요? 5시요? 맨날 이렇게 얘기하니까 못 5시가 이거 새벽 5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같이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